홍영진 축의 매불쇼. 네, 오늘 오랜만에 수영 난장판 함께 하는데요. 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을 모셨어요. 오늘은 정말 제대로 된 난장판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분들이네요. 아, 우려 섞인 마음으로 주저하면서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오늘 이제 네 분을 모셨는데요. 진행자의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안 듣는 분들, 전부 다. 그나마 이제 컨트롤 우리 진행자의 진행에 좀 따라주시는 분입니다. 한 분인데 한 분. 네, 네, 웃음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계속 2주에 한 번씩 하는 줄 알았어요. 어. 근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여기서. 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 자꾸 그 좀 섭외에 목마른 사람처럼 하지 마요. 부담스러워요. 아, 저 얘기를 덜 알고 와서도 계속해. 그러니까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아. 난장판이 왜 안 하냐 이거 지금 팟빵에 항의하겠어요. 저는. 네, 학생들 가르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또 재미는 있습니다. 누구죠? 예, 유권자연대. 아. 오윤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어쩌다 유권자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 이분들 사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아,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이분 눈빛 봐봐요. 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 견뎌내야 됩니다. 오윤혜 대표 자기 길만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 참 우리말 안 들어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본인 갈 길만 가십니다. 건국대 석좌 교수님이자 사실상 MB이자 보수의 큰 어른 이재호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이십니다. 아, 우리 장관님도 자꾸 나만 안 부르는 건지 코너를 안 하는 건지 자꾸 확인을 하십니다. 난 뭐 안 불러주면 좋은 거니까. 편하게들 마음 먹어주시죠. 네. 아, 또 오랜만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이번에 이제 문화평론가이자 시사평론가이자 철학자이자 작업자. 네, 사실상 변태. 아!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요. 네, 반갑습니다. 아, 김갑수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한 2년 동안 뭐 모든 팟캐스트가 버리더라고. 아이, 그 버리다니요. 아니, 딴소리 좀 한다고. 아, 네. 근데 딴소리를 할 만 했었어요. 결과를 보니까. 좀 뭔가 원하는 소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나를 그동안 찾지 않았던 건 아니냐. 아니, 뭐 듣기 불편한 소리를 많이 했죠. 아, 듣기 불편한 이야기. 김갑수 선생 2년도 안에 탈문을 한 거지. 아, 오늘 두 분이 또 잘 맞겠네요. 그러다 갑자기 또 장관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김갑수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두 분은 그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제가 한번 화를 버럭내시면서 화를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생방송 너무 심해서 생방송 해갖고 국민의힘이 항의를 해서 그때 하차 당한 거죠. 네. 뭐 유감 없어요. 내가 잘릴까고 하고 한 소리니까. 아, 생방송에 아주 과격하게 그 좀 반성하세요 그거. 아, 뭐라고 분수를 하려. 아, 분수를 하세요. 멋있다. 그 당신 분수를 하세요 그거. 이렇게. 나도 탈북자. 그때 이제 우리 이재호 장관님이 노련함을 봤어요. 아, 요거는 잘리는 각이구나 싶으니까 한 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하차하는 건 좋은데 네. 내까지 하차해. 아, 똥물이 튀겼다. 아, 네. 똥물 튈까봐 사실 가만히 계셨거든. 아, 그러면 욕종만 바꾸면 되는데. 아, 같이. 같이. 코너 자체가. 코너를 없애버렸어. 아, 그럼 뭐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셨어요? 아니, KBS가 관제방송이니까. 관제방송. 네? KBS가 관제 방송이니까. 아, 국민의힘한테 버럭했다는데요? 그때 그래도 근데, 그런 걸 못 참지. 그때 이북에서 탈북해서 국회의원까지 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남 같지 않은 형제가 있어서 하는 소리였어요. 아, 아끼는 마음에. 네, 난 모조리 모든 가게가
청와까지를 포함해 다 평안도거든요. 아, 완벽,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맞는데 네네. 정신적으로 북한이에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북한이에요. 아, 종북입니다. 아, 원조, 실제 종북이에요. 원조 탈북이네. 원조 탈북.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갔거나 어디 어떤 사연으로 망명을 한 사람이 그 망명지에서 해야 될 최소한이 있어요. 그 분열의 원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특히 내가 세월로 보면 형도 큰형 같은 마음이어서 그냥 야단을 친 건데 네. 하다 보니 좀 그 방송에서 하기엔 적합지 않아요. 그때 그 삐라 방지법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화가 나셨던 거죠?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네. 네. 뭐 자세한 얘기를 하긴 지금 와서 난 할 말을 한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자주 뵙기가 어려웠는데 네. 시사에 아니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요즘은?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노선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네. 시사 타파나 기타 여러 군데서 마구 떠드니까 네. 거의 죽이려고 하더만 누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의 열성인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아, 어떻게 짧게 말해? 제 짧게 말하는 능력이 없어. 긴 얘기야. 근데 나도 오늘 혼자 부른 줄 알고 그 얘기를 하러 왔는데. 아, 이재호 장관님도 계시고 최진봉 선생도 있고 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총선 전부터 아니 이번 보궐선거 전부터 줄곧 총선 한참 말씀... 전부터 얘기했죠. 아. 총선에서 대표한다고 확신을 했거든요. 총선 전부터 했지. 네. 계속해서 탈문 노선을 걸었지. 아니 탈문이라면 좀 이상한데 총선에서 이따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할게요. 선거 얘기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은 잘 지내셨다 이거죠 그래도? 강아지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네, 강아지를 이제 많이 키우세요. 자랄 나이는 좀 지났지 않습니까? 5살. 5살. 스탠다드 푸들이라고 저도 한번 봤는데 네. 웬만한 이봉걸보다 큽니다. 원래는 이제 그 작업용으로 키우시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완전 정이 들어버리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작업 얘기는 이제 진부하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제 그 시절이 다 끝났습니까? Long time ago. 그런 욕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생명이 사라진 거지. 아, 어떻게? 혼자 사세요? 걔랑 둘이서. 아, 그러니까는 미혼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혼이야? 사별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 유지 상태인데 아니야 사별은 그런 톤으로 물어보면 안 되고 첫 번째 아 사별이에요? 아니, 이런 톤은 제가 잘못이고 제가 그런 톤으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사별로 합시다. 아, 네. 혼자 외로우시겠다. 사별을 네. 꿈꾸는 멀쩡한 사람을 보내비 만들어. 아니 아내분은 존재합니다. 아 네. 별거 중 별거 뭐. 아 기레기 아니 기러기 아빠 기레기 기레기는 또 뭐야 기레기 아빠 기레기 아빠가 제일 좋네. 아 죄송해요 기레기 기러기랑 네. 쓰레기의 중간은 맞아요. 네 그거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기레기. 네 아니 오윤혜 씨의 말은 진리야 항상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아. 사실상 잘 표현했네요. 기레기 아빠 우리도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신조다 신조. 네, 기레기 이거 기자의 기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기러기 할 때 기자입니다. 네. 기레기 아빠. 우리 저 이재호 장관님은 김갑수 선생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좋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두 분은? 아니 어쨌든 어떤 삶을 살든 네.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건 즐거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살고 아 그럼 뭐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그걸 뭐 꼭 뭐 꼭 뭐 떨어진 건 없다. 떨어져 살면 안 된다든지. 아 그런 건 없어요. 그 이유가 여자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괜찮아요. 뭐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든 혼자 살만 하면 혼자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 간섭할 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군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뭐 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네. 오해사겠는데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음악을 듣는 맞아요. 사람인데 네. 음악 그 곡이 길어요. 한 4-50분이 한 곡이. 그러니까 주로 밤에 듣는데 서로 아내하고 방해가 돼서 맞아요. 아예 음악실을 지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작업실에 있는 음악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이거죠. 네. 아, 따로 또 같이 이런 거네. 아, 이게 이제 그 대회 명분용이고 아, 네.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대회 명분용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 아, 네. 그 정도 해.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수요 난장판답게 네.
시사 정치 이야기 네.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디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 보궐선거 끝난 거 얘기를 예. 좀 하긴 해요. 보궐선거 중에서도 요즘 민주당에서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신경을 쓰는 게 20대 남자들 표심 잡기에 나선 것 같아요. 이대남.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측이 뭐 70% 80%만 가고 있으니까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지 못하면 대선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실 20대 남성은 현 정부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제가 볼 때 공정의 의미 이런 가치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뭔가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 또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일정 부분 그 집을 마련하려는 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이런 불만 이런 불만들이 표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서 다시 민주당이나 현 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방향이 맞습니까?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오히려 또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좀 들을 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 김갑수 선생님? 그 최진봉 선생을 내가 매우 좋아하는데 네. 그 민주당의 선거 패배 이유를 부동산에서 찾거나 하는 거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그냥 찾다 보니 찾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한 가지 사안이 아닌데 큰 흐름이 있는데 이 네. 패배가 어떤 한 상황이냐가 아니고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거대하게 여론이 등을 돌려가는 그중에 20대들이 되게 이제 성향상 빠르죠. 과거에는 이제 진보 이런 것들이 근사하게 비춰졌거든요. 이제 독재 탄압 억압 이거에로부터의 저항의 연장선상으로 이겼으니까 젊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네, 지금 20대는 그런 지형도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나서부터 내내 할 말하고 감옥 안 가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게 민주당은 일단 권력자들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아, 민주당이? 예, 과거에 감옥 갔다 고생했다고는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이 진보 꼰대들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찍어 누르기만 할 줄 알지. 예컨대 젠더 갈등 문제도 그래요. 이 지금 20대 남자 측이 얘기하는 이 상대적 역차별에 대해서 근데 걔네들은 역차별이란 표현도 싫어해요. 네, 논의 자체... 언제 한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역차별이냐. 그냥 차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특히 민주당을 구성하는 주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과거 운동 과정에서 격렬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운 그 이력 때문에 갈고 닦은. 예, 하여튼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로는 이해가 뭐 대충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속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네. 단지 20대들이 난 일배화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우화됐다거나 독일에서는 60년대 20대 청년 세대가 정말 신나지로 나치에 확 기울었던 적이 있어요. 큰 사회 문제였던 적이 있는데 우리 경우는 20대들이 그렇게 극우의 충동을 받아서 정치 견해가 옮겨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민주당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계속해서 깊어졌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게 크게 좌우했다. 이게 전체 세상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적폐 청산을 못했다? 아니, 이건 무슨 아니요. 말인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역시 김갑수 선생이 아주 평론가답게 잘 이야기하셨는데 네. 민주당이 그 아까 저 최교수가 이야기했지만은 20대 남자 이 남자들이 국민의힘을 찍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안 찍고 국민의힘으로 많이 찍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네. 현상 그렇지만은 민주당을 안 찍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싫어한 거예요. 그렇지. 국민 저 뭐 저 국민의힘이 좋아서 글로 표 찍었다고 보면 분석을 하면 안 되고 네. 20대 남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렸다. 왜요? 그렇게 평가해야지. 네. 그건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대로 이야기하라면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로 갑니다. 이 정권이 입만 열면 공정하고 정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대가
조국이 아들 딸을 보면서 아, 전 공정이 아니다 딱 느꼈잖아요. 네. 추미애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저 탈영했는데 이걸 그냥 권력으로 우물음 내서 없앴잖아요. 아, 저건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핵을 이루는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 공정과 정의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게다가 경제적인 현상이 자기네들로 하여금 숨쉴 곳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적 이 정부 이런 정부는 안 되겠다 이런 거지. 뭐 국민님이 좋아갖고 아, 우리는 이제 진보 싫어하고 뭐 보수가 해야 되겠다 아니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생님. 방금 같은 말씀을 많은 또 평론가들이 또 하잖아요. 그 위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울산에 있는 친구한테 이번 보궐선거 전에 물어봤어요. 그 주변 친구들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주민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주호영 의원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았고 폭리를 취했지만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악보다는 위선을 더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빈정이 상한 것 같다. 걔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던데 요거 정확한 분석이 맞습니까? 왜 그리고 악보다 위선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서 그랬나 정의의 독점이 가장 위험한 거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정의의 독점을 굉장히 주장을 했죠. 아, 정의는 우리 거다. 네. 아. 우리는 힘들게 살아왔고 투쟁했고 희생을 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돌아와서 감옥에서 나오면 일상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잠깐만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뭘요? 뭘 얘기해? 그건 우리도 모르지. 아, 이렇게 되면 길게 한다는 거거든. 아. 요건 막아야 돼, 너가. 무조건 아니, 저항해야 돼. 이야기하셔도 요 사람들이 또 편집을 해버리니까. 아니 이재호 대표가 네. 20대들이 민주당을 안 찍은 거지 국민의힘을 찍은 게 아니다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좀 보태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 하는 얘기인데 이겼던 선거 졌던 선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컨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대승을 했죠. 네. 그 선거 상황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크게 진다고 생각을 하고 대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곳에서 우려를 얘기했는데 거꾸로 사정을 잃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네. 선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언론의 도움을 막강하게 받은 거예요. 다들 기레기라고 민주당 안 돕는다고 욕을 하는데 그때 당시 TV와 신문만 켜면 뭐가 나왔어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서 고래고래 소리 높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빠루를 들고 다니면서 극렬투쟁을 하면서 전면에 전광훈, 주옥순 또 광주에 뭐 괴물 같은 이상한 유공자 소리하는 의원들의 발언서부터 이것들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선거, 지긴 선거 잘 보세요. 국민의힘 하면 태극기 부대와 친일과 극렬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온 언론을 다 덮어버린 결과물은 뭐예요? 모든 중간층이 정치 과몰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겁니다. 지난 총선 때. 총선 때 네.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흘러온 길은 뭐냐면요. 과거를 청산하려는데 온 에너지가 집중돼 있고 대통령은 검찰총장 앞에서 절절매는 모습을 보여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20대는 미래지향적 모습을 원해요. 지금 당장 실현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뉴딜 정책이나 그린 뉴딜 같은 거 170조로 4차 산업 플랫폼을 까는데 국가 역량과 돈을 쓰겠습니다 하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만 키면 정부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당이 보이는 것은 옛날을 캐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 안 한 정부가 없거든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박정희 때는 깡패 잡아갖고 저 길거리 행진시키면서 조폐했어요. 상징이었죠. 그다음에 전두환 때는 삼천교육대 보내면서 적폐청산 그때 용어는 딴 용어인데 다 했어요. 김영삼 때 보세요. 딱 원점 타격 하나회라고 하는 군 핵심들만 딱 때려쳤어요. 그리고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가 얼른 뺌으로 해서 과거청산 상징적으로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5년 내내 과거 청산만 하고 있다면 적의 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적의 대상이 심지어는 자기 부하예요. 검찰이 그래봤자 독자적인 정치행동 세력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수족 중에 하나라고.
근데 여기랑 싸우네. 근데 이기지도 못하네. 징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법원한테 막혀서 꼼짝을 못하네. 그 나쁜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에게서 저 국민들에게 지지 못 받는 게 무력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앞에 휘둘리는 모습이 2년을 지속됐어요. 2년을. 무능해 보였군요. 네, 2년을 가는 동안에 네. 젊은 층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정의 방향이라는 게 어떻게 너도 나쁘고 대기업도 나쁘고 언론도 나쁘고 대학도 나쁘고 모두 나쁘고 이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는 다 양면이 있는 건데 어떤 시선으로 쫙 하면요. 건국부터 잘못됐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없이 스펙트럼을 확장을 하면 정말로 모두가 적이 되고 이 옛날 과거 학생운동 했던 사람은 오롯이 남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거를 역사 문제로 돌렸다고. 과거사 청산위원회라고 그래갖고 커피 드시는 동안에 고윤혜 씨 네. 어떻습니까? 좀 동의가 가능합니까? 음악을 너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너무 길어. 음악도 길고 멘트도 너무 길어. 아, 왜냐면 이거를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조금 이제 제가 좀 집중이 아 집중을 잃었구나. 네. 자 우리 저 교수님 네. 네. 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니 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해요. 일부 동의고요. 그러니까 김학수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충분히. 일단 저는... 이재호 장관님은 너무 지금 기분 좋거든요. 아, 내가 안 나서도 김갑수가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도 김학수 선생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제 언론에 있어서 총선 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당시 국민의힘이 뭐 이름이 그전엔 바뀌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때는 조국 장관에서 엄청 또 엄청 보도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양측 다 이슈로 본다고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이슈보다는 좀 선거에 악재를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전에 그 정의감으로 불타가지고 계속 그걸로 밀어붙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가 가장 저는 이제 조금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좀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이긴 것도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기였고 이번에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것은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상대방이 못해서 본인들이 성과를 낸 거라고 저는 보여요. 본인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참 그런 거 보면은 유권자는 참 슬프네. 아니 누굴 좋아서 찍을 수 없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 반사이기 아니라 양쪽 지지자는 항상 안 변해요. 민주당 고정 지지자가 있고 한나라당 고정 지지자들이 안 변하는데 중간이 중간에서 관망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는 허경영 찍었다고 하던데. 그 친구 끊으세요. 아니 근데 허경영이 3위예요. 알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허경영을 괴짜로 소비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럼요. 누가 제 친구가요? 아니 그냥 허경영. 아 허경영이?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 네. 아이 그뭐그 옆길로 갈 거 없고 그.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어디? 네. 마이크 여기 있는데. 네, 여기 있어요. 수발까지 또 들어주시네. 고마워요. 지금 그 우리 김갑수 선생 잘 정리를 쭉 하셨는데. 잘했대 정리. 노점은 이런 거죠. 네. 네, 지금 20대나 30, 40대, 30대가 국민님을 좋아서 안 찍었다는 건 그건 뭐 여론조사 오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님을 좋아서 찍은 게 3%밖에 안 됐다. 그저께 나온 건 7%인가 뭐 그런데 이건 이 조사는 3%밖에 그건 좀 과장해. 3%는 좀 더 되겠지. 어쨌든 3%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표들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고정표는 있어요. 여고 야고 항상 30%대 고정표는 어느 선거든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늘이 무너져도 간 표니까. 그 당락을 좌우하는 표들이 왜 그러면 옮겨갔느냐? 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왔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길게 말하면 네. 짧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은 감수에 예민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이르기까지 뭐 여당의 최고인 이르기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까보고.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는 그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니까 뭐 남인데 피해를 안 주잖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 아, 장관님 땀 흘리십니다. 아 장관님 아, 유권자한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한테는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 유권자입니다. 아, 이 문바위 옆에 아니야, 유권자.
아, 그럼 큰일 납니다. 아, 유권자예요, 유권자. 유권자도 대깨문 네. 유권자. 아니, 쟤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대깨문이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전부 거짓말 아닌 게 없다, 이거야. 말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이런 문제지. 뭐 공제에다 정의 따지지 않아도 않아도. 아시 한마디로 말하면 박주민 최고위원한 사람이 자기가 임차법 발의해놓고 그 법 통과되기 며칠 전에 자기는 집세 9%인 걸 올려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호영 의원이 더 잘못한 건 맞죠. 아니, 잘하고 못하 그게 문제가 왜 문제 그것만 얘기해줘요. 법을 만드는 주호영이 더 잘못했는데 정서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더 불편한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요? 질이 다른 거지. 어? 어떻게 달라? 나쁜 질이 다른 거지. 전세 임대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법을 자기가 발의해서 네. 내일 모레 통과되는데 네네. 통과되기 전에 자기는 9% 올려서 받아버렸다. 어.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는 정서적으로 거죠. 정서적으로 아니라 이건 사람이 적어도 국회의원이 그런 걸 막는 게 국회의원이잖아. 네, 그걸 잘 챙겼어야 되죠. 네? 네. 그러지. 그 자꾸 편들려고 하지 마. 아, 편들 게 아니고. 아니, 내 편들 이유 없어. 나 그 박주민 욕한다고 욕 아니, 엄청 먹었어요. 아니, 네, 그런 건 아니에요. 편들어. 그 얘기 제가 네, 그다음에 좀 편들어. 자, 입만 열면 거짓말 하지. 그 다음에 손만 벌리면 도적질 하잖아. 누가요? 아, MB 얘기를 여기서 또 해요. MB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전에 지난 정권에는 정권 도안의 고위공직자들이 이 정권만큼 그렇게 어? 드러내놓고 뭐 이중으로 어? 도적질한 거는 없었지. 아니요. 어떤 정권? 아직 안 살펴봤어요. 자, 유권자입니다. 자, 이제 유권자. 너무 이렇게 혼내시면 안 돼요. 예, 유권자. 유권자. 네. 잘못된 유권자. 아, 유권자를 비판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이 정권이 제가...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어. 너무 그러니까 길어 지금. 거짓말 하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네네. 그러면 같은 표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재호 석자 교수님, 김갑수 변태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유권자연대 오윤혜 대표님 이렇게 네.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윤혜 대표님. 네. 그 누구 얘기가 그래도 귀에 제일 잘 들어와요. 누구 얘기요? 네. 없어요. 없어. 너무 그러니까 이번 이 정권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해, 문제가 많다.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명쾌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면 이야기 안 했어. 지금 이긴 있어요. 지금 답이? 문제가 많다는 것만 이야기했고. 어. 그럼 이런 정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부터 또, 또 사기 치신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네. 누구 얘기가 제일 설득력이 있는지 아, 우리 얘기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최진봉 교수님의 발언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 어떻게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이재호 전 장관님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네. 뭐 다 적폐가 적폐를 낳았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이제 문재인 정부나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들이 어떤 새로운 권력을 잡게 돼서 예전에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부분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최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일한 사안보다 국민의힘 의원이 더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기존의 진보가 추구했던 어떤 목표랄까요? 이런 부분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나쁜 짓 한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서 비판적이 물론 저는 그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 그런 목표로 가기로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럼 국민이 비판받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더 운명적으로 민주당은 그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청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오윤희님, 네? 이분 말은 잘 들리는데 들으나 말하죠. 무슨 AI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럼 진보는 청렴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아까 했잖아 김갑수님. 그거는 극단화된 이미지다. 아.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 아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조국,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돼. 조국, 아 그러네. 조국 교수가 딸 대학 입학 위해서 노력한 게 전혀 얘기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조국 교수 너무 잘생겼잖아요. 멋있고 엘리트야.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비난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 휴가 때 네. 수술시킨 것 같고 알가발 이유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또 누가 있나. 박주민 의원
집 세놓은 것 같고 너 뭐 고생하는 사람 같더니 집이나 가졌네. 하나도 탓할 거 없이 정당하게 모은 거고 비난받는 대부분이요. 국가의 중요한 토론거리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끝없이 끝없이 지금 빌미를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잡혀야 돼요. 아니, 그거는 바로 잡혀야 돼요. 부정부패라는 것은 아니, 대기업에 아니, 아까 좀 민주당 깔 때는 가만히 두고 계시다. 대기업하고 마무리만 짓고요. 대기업하고 권력자 가진 사람들이 뒤에서 쓱싹하면서 인허가 해주고 법령 고쳐서 사업 혜택 주고 정치자금 오가고 이러는 게 국가의 앞날을 막는 큰일인 거고 지금 자그마한 거 이것은 이 진보 근본주의에 대한 미움이 겹치고 겹쳐서 뭐 하나 파고들면 대중이 열광하니까 언론은 지금 완전 상업주의화에 돼 있잖아요. 클릭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잠깐만요. 그래서 그 작은 거를 파는 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그 미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움의 핵심은 뭐냐면. 민주당은 집권당이라는 거예요. 집권 야당이 아니라고. 집권했으면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아. 자기 주장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통령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 자기를 지지한 유권자 몇십 프로, 어? 40%를 위해서 서브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집권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집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악마거나 역사의식이 없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각으로 중간층에서 중간쯤에 서서 국가가 앞날로 못 가고 퇴행적이네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야 무슨 변화가 생겨도 생긴단 그래,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요것도 그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죠. 결론은 맞아요. 결론은 잘 정리했어요. 잘 정리했는데 중간에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분석인데 분석이 좀 다른데 네. 사람들이 왜 조국이나 추미애 그 문제 행위 자체에서 분노하고 왜 그걸 반대하고 그걸 왜 오히려 또 하나의 적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조국이나 추미애가 그동안에 한 일들 한 말들 있잖아요. 자기네들 가장 공정한 체하고 자기네들 한 모든 건 다 정의롭다 그러고 다 그렇게 입만 열면 공정 정의를 그야말로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진작 자기네들 문제에 들어가면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뭐 대충대충 뭐 정의를 입에 담거나 공정을 입에 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뭐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조국의 한 말이라든지 주맥의 한 말들은 자기네들이 표본이다. 내가 정의의 표본이고 공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진작 자기 자식들 문제 자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거지. 알겠습니다. 뭐 그 문제가 크고 작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알겠다고? 아,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그런 거예요. 예. 반복이 되니까. 네.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또 나름의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정리한데 또 정리야. 아, 정리만 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너네가 정의를 독점하는 것 거기에서 빈정이 상한 것 아닌가. 그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게 핵심이네. 네. 지금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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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를 독점한 게 아니고 정의로운 채 한 거지. 아, 그러니까 위선.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세대는 요즘 젊은 세대는 정의라는 개념보다도요 실제 내 삶의 정치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느냐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관점보다는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어디냐. 정책적으로 그러면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을 마련할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제대로 잘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이나 그런 집권 여당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불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정의나 아니면 이데올로기도 뭐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젊은 세대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실제 내가 삶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생활에 윤택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세력 그런 세력을 찾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최 교수가 말씀하시는 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찍은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거의 여섯 번째. 그런 내 생활에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전이나
또 그런 어떤 현상을 제기해 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때문에 국민의힘 찍은 게 아니고 네네. 현 정권이 그런 것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안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을 찍었다기보다 민주당을 안 찍은 거로 보면 돼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자꾸 했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유권자 연대가 있는 잘 알아듣네. 아 왜냐하면 계속 네. 같은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스킨십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표현하는 그건데 누구와 누구와의 스킨십을. 대통령은 사실 크게 뭐 스타일을 바꾸기도 어렵고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잘 안 맞는 분 같아요. 근데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 신임 총리 있죠. 누구죠? 예? 네. 네? 김부겸. 김부겸 아. 내정됐습니다. 아, 내가 김부겸 씨를 20대 때 만났을 때는 학원 저 독서실 총무였다. 김부겸 씨가 그렇게들 고생들 했었어요 옛날에. 네. 뭐냐면 선진국이 다 뛰어난 건 아닌데 우리 저 TV만 켜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대통령이 매일 무슨 말을 하죠. 네. 그리고 기자들하고 뭐 마크롱 대통령이 그냥 서서 아무 데서나 막 치고받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연설하지 마시고 김부겸 씨는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적어도 총리가 다 사실을 파악하고 근엄한 강단에서의 연설 말고 그냥 매일 얘기를 하세요. 매일. 왜냐하면 제가 봐도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너무나 많은 선의에 찬 일들이 정말 안 알려지거나 왜곡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 그래서 뭐 그런 게 없지 뭐 많아. 그래서 순간 난 MB인 줄 알았어. 정말 제발 김부겸 씨 얘기 좀 아니 총리지 이제 국무총리 김부겸 내정자 아직까지서 네. 될 거라고 봐요. 이분은 되게 좀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한나라당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다 온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정치에 혹은 한국의 전면에서 움직여달라. 매일매일 아무 기자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뉴스 타고 설명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얼굴 붉히고 하면서 모든 걸 다 꺼내놔라. 에? 국정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 대통령께서야 뭐 한 번씩 때마다 하는 거고 그런 일단 제일 시급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총리가 뭐 이렇게 말이 많고 채신머리 없이 왜냐면 뭐 할 수 없죠. 이낙연 총리가 처음에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근엄함, 굉장히 근엄하고 말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네, 아니 근데 신중함. 지금 네.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지난 4년 동안 지금 보세요. 올 1분기가 정말 유사일의 수출 최고조예요. 네. 지금 증시 상황 보세요. 아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최고조에 네. 코스피 코스닥 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1인당 GDP 증가율이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사는 지구상의 한 7번째, 8번째쯤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훨씬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보다 뭐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 그동안 걸 알려야 돼요. 아, 메시지 관리. 예, 그 김부겸 이 신임 총리가 할 역할이 너무너무 큰데 모든 그 칸막이를 다 철폐하시고 그냥 정말 정말 캐주얼한 스타일로 바뀌어서 예, 아무데나 가서 시민들하고 어울리는 거 예, 좀 하고 얘기하고 발언하고 매일 하세요. 매일. 그러다가 꼬투리 하나 잡히면 다 그냥 괜찮아요. 언론들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언론에 대해서 네. 그 분노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네. 다 죽이려고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기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쓸데없는 꼬투리가 어마어마한 뉴스거리도 되고요. 네. 훨씬 큰 일이 스르르 사라진 일도 세상에 무지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뉴스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걱정에 빠질 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문 교수님.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갑수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그런 기자들이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뉴스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면 기자 일개 기자의 생각으로 뉴스가 생산되는 건 아니에요.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언론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 성향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기자가 기사를 써서 그게 출판되거나 아니면 뭐 보도되기 전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잖아요. 편집국장까지 최종 검토를 거쳐서 기사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사를 통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위에 하나의 권력이 또 생겼어요. 포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언론 매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라고 하면 김 선생님 말씀처럼 선의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기사를 썼는데 위에서 안 돼 바꿔 뭐 빨간 펜 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원하는 대로 기사가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좀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김갑수 선생 총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뭐 장관님도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한민국 헌법에 이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입니다. 총리가 아니고. 네.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고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총리가 무슨 정책을 건의하거나 역대 어떤 총리든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거나 총리가 뭐 대통령의 정책을 내놓으면 이게 안 됩니다 하거나 그런 그게 총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게요. 박정희 시절에 김종필 총리나 또는 몇몇 총리, 나중에 최규하 총리까지 정치 전면에서 그거는 발언권을 행사했던 시절이 그거는 있어요. 대통령하고 합의를 본 거죠. 네, 얼굴 마담을 한 거죠. 대통령이 우리가 정부에서 봤잖아요.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이 요런 이야기는 총리가 좀 하시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총리가 내용적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전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지. 대통령 체제 하에서 총리가 뭐 차치고 포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요.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번 7월이면요.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1년도 예. 안 남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더 무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고 또 총리가 뭐 저 김부겸 총리가 뭐 좀 사람이 좋은 건 뭐 나도 잘 알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 김부겸 총리 역할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달라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는 총리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더 이상 사고 치는 것만 막으면 돼. 대통령이 사고를 쳤어요? 아유, 왜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결론은 뭐잖아. 아, 결론은 그거. 결론은 대통령이 사고 치는 결론인데. 것만 막으면 되는 거지. 네네. 뭐 총리가 되든 할 게 없어. 네. 한마디만 이제 보고 싶은 건요. 대깨문에 대한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만든 걸 추적을 해보니까 소위 문파라는 분들이 만들었다고. 이 방송 대깨문에 주로 듣습니다. 대깨문이 어떤 말이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사실 안 좋은 표현이지. 사실 이게 지금 태극기 부대와 무섭다. 동의어로 양쪽 측면으로 쓰이거든요. 너무 안 좋은 표현이야.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이탈 없이 정책 견해는 민주당이었어요. 네. 단 한 번의 이탈도 없이.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 한국 사회에서 너무 진보적이거나 수구적인 데들은 안 되는데 민주당이 리버럴 정당으로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리버럴이 뭐예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와, 이제 지시셨나 봐. 그런데 네. 여기서 너무 어려운 말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데요. 네. 세상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 더 큰 건 당인 거예요. 민주당인 거예요. 민주당은 일제하서부터 내려온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와 오욕을 품고 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은 그때그때 시기에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깨문이라는 게 당은 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할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 민주당 자체를 아주 이 메시지 관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민주당을 극렬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대깨문이라는 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인 건지 구체적인 사람 이름도 쭉 있고 아 그게 있는 네, 거예요 그 실체가 있고, 아 네, 그런 뭐, 거예요 뭐 구체적인 게 그 다 저 누가 알려주더만 그 뭐 원래 그 팬카페에서 온 분들도 있고 아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더 잘 먹히는 것도 사실이고 메시지가 잘 먹힌다기보다 언론은 짜릿하고 자극적인 걸 쓰게 마련인데 민주당에는 최진봉 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 대깨문 소리 하는 사람들의 극렬한 말만 늘 뉴스를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그다음에 당이 그 사람들 말이 휘둘리는 게 문제지. 그다음에 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등극하기까지의 진보 스피커들도 이제는 교체될 때가 됐어요. 그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아니 방송인으로서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이 좀 뭔가 이렇게 총명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 누구지? 메시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의 메시지를. 그리고 전직 두 대통령 사면 얘기했다가 그 대표가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가 완전히 민주당 지지하라는 사람들한테 죽일놈 소리 듣는 거 보면서 네. 당이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견이에요. 사법부에 대법원장 한번 잡아넣었다가 사법부 전체가 지금 등 돌려서 정부가 쩔쩔매고 있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갖는 건 그 개인들의 비위 이전에 그들을 대통령 만들었던 광범위한 시대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사면론도 있는 거고 되게 강경론도 있겠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 사면했다가 지금 꼴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싫어요. 지금 꼴이 아니라 네. 전두환의 모습을 보면 네. 이 세상에 어떤 군인이 쿠데타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돈으로 걸었죠. 지금 아니 근데 이명박 돈을... 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을 재판에 네. 올려서 감옥까지 넣었으면 할 만큼의 망신과 고통은 충분히 준 거예요. 어디까지 더 잡아 죽여야 되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존재들은 다 상징인 겁니다. 그 개인을 얼마큼 응징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선생님. 대가를 근데, 줄 만큼 준 거죠. 뭐 이낙연 대표가 하고 싶은 말 했고 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비판했고 민주당 커뮤니티 안에서 네. 정말 벌어진 난리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중심에 또 제가 있는 게 얘가 다 만들었어요. 아, 사면에 있어서는 사면 얘기하면 죽여버린다고 네, 저는 진짜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느 날 불쑥되는 것도 아니고 사면에 대한 토론을 왜 못합니까? 아니 그런 아니, 얘기가 지금 아니, 국민적인 여론으로 형성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에이 제가 다 데이터 돌려보죠. 그리고 대통령은요 항상 시대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어요. 반보는 앞에 가 있으라고요. 한 발이나 두 발 앞에 가 있으면 물론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는데. 아, 이건 난 동의 못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충분히 응징하고 충분히. 그거 막 벌써 나오잖아. 활용했다고. 최욱 씨도 사고가 대깨문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건 안 거치면 곤란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에 반대예요. 저는 네. 반대인데 그 대신 이제 김영선님 말씀 그렇지 토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대 입장이 더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끝나야 되는데 예컨대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소위 이제 문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는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욱 씨나 나나 저는 반대예요. 최욱 씨도 반대잖아요. 그런데 강렬히 반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찬성하는 찬성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얘기도 하지 말자는 쪽입니다. 네, 그 맞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심지어. 토론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한 그 뭐 모임이랄까요? 아니면 문파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뭐 그 별로 이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그 세력이 이거에 대해서 뭐 극렬하게 막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건 저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욕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려면요. 집권 초에 유승민을 국무총리에 앉히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 전체 공천권을 이면적으로 주고 예? 그다음에 두 전직 대통령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재판을 해서 결말을 보고 그리고 사면 조치하고 그다음에 국가 역량 전체는 산업 개편 미래 산업 뭐 4차 산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쪽에 총 역량을 모으는 쪽으로 모든 일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 인프라 까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 불공정이나 불이한 일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갔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니, 불공정한 사람 다 풀어주고 무슨 뭐 어떻게 해. 그 말도 안 되지. 아니, 난 절대 동의 못해. 최욱 씨. 네. 나 물어볼게.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네. 70, 80 먹은 전직 대통령 둘을 네. 감옥에 3, 4년 잡아놓는 나라가 이 세계에 있습니까? 이 세계에 7, 80 먹은 사람이 그렇게 큰 잘못하는 사람도 나 못 봤어요. 그거는 네. 그 큰 잘못을 했다는 거는 최욱의 관점이고. 아, 지금 무슨 제 관점이에요. 사법부가 이게 판결을 큰 잘못은 안 하고 정치 보복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관점이고. 내가 내 주장을 이야기하려면 네. 다른 사람이 주장도 들어야 돼. 아, 저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내 주장만 이야기하고 남 주장은 무조건 안 듣는다. 그게 최욱이. 그러니까 정치인은 권력을 이름으로 해서 그것이 최고의 처벌인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엄청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면 논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떤 범죄냐의 문제인데 네. 가령 내가 온갖 공격이 지금 뭐 눈에 보이는데 아니, 저는 이건 동의가 너무 안 돼서 그 이명박의 그 시장주의가 네. 한국에서 안 먹힌다는 게 입증이 돼서 지금 굉장히 그 주장한 민영화는 묻혔죠. 박근혜 국가주의도 묻혔죠. 그걸로 충분히 우리 역사는 정리를 했으나 글쎄 그 저는 이렇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명박이라는 한 개인이 자기의 사적 재산을 모아서 다스라는 기업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범죄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로 비롯된 범죄들이 있는 거죠. 아니 구체적으로 네, 그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네. 허물들이 있겠죠. 근데 네. 그렇게 캐고 들어가니까 양쪽이 서로 죽고 죽이기로 들어가서 이쪽에서는 표창장 때문에 몇십 개의 그 저 뭐 털리고 별일 다 생기잖아요. 이게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난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요는 옛날 군부 통치 세력들이 벌였던 끔찍한 범죄들이 있어요. 이거 용서하기 힘들어요. 반면에 민간 통치 시대로 넘어와서 이것저것 가운데는 정치적인 선택만으로도 끝낸 그러니까 권력을 이름으로 해서 끝난 일들도 대부분이 많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요. 이 국가가 아예 대법원을 새로 구성하지 않는 한 대법원장을 그렇게 함부로 이 법망에 올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는 크고 우리는 역사도 이미 오래됐고 이 사회는 이 넓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권력자부터 그렇게 칼질하고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기 위해서 조심 가야 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제는 후진국이거나 그냥 이 권력자가 나서 막 칼을 휘둘러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사면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요. 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이 사면권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국민들 동의가 없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 풀어줘. 뭐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면권도 어찌 보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사용할 때는 국민들의 심상과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최옥 씨나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만약 이슈가 돼보세요. 그럼 모든 이슈가 이게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정쟁의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끌고 가면.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저 지금 사면하자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이 사례가 돼서 그런 건데 라면이 먹고 제가 사면을 계속 얘기하니까 오윤이 좋아. 고맙다. 지난 몇 년 동안 끝없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해요. 김종필이라는 정치적 반대자를 품으로 뭐라 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못한 일이 없어요. 네. 그렇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집권하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사사히 건건이 다 덫에 걸려서 싸우는 그 모습보다는 네네. 사실은 안 부딪혀도 될 만한 많은 알겠습니다. 일들이 적을 포함할 수 있는 그 큰 틀에서는 뭐 들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면 예 들으면서 내가, 저랑 많이 틀어졌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 민주주의라는 거나 네. 최욱 씨 잘 들어요. 네, 잘 들게요. 아, 저한테 사면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남이 주장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최 교수나 최우 씨가 사면을 반대한다는 거 네. 그 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사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러나 사면을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거 그건 난 존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우리끼리 싸우니까 좋겠죠.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면은 괜히 사례로 얘기한 건데 괜히 이 논의로 가자는 게 아니라 2년 더 쉬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니 이러다가 나는 괜찮으신가요? 인생이 강아지와 함께 끝났지. 근데 간곡히 정말 얘기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고 이 사랑한 사람들은 되게 노무현 대통령 때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눈물이 집권까지 이어졌으면 네. 이제는 그 역사는 좀 가슴에 묻으시고 그보다는 민주당이 추구했던 가치가 더 크다. 그리고 그 역사는 훨씬 더 넓은 것이다. 네네네. 특정 개인에 대한 사랑에 너무 이제 매이지 마시고 특히 임기 후반부에 뭐 지켜준다 하는 걸로 하는 그거 맞지 않습니다. 사례 맞지 않아요. 그 진정성은 저희가 잘 알죠. 네네. 네.
딱 무슨, 맞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 없나요? 아니 시간 다 됐어. 아, 왜 너 재미 붙였냐? 아, 막판에 재미 붙였나 봐. 아니, 야, 가수는 불러놓고 말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그 말을 제일 많이 막으신 분이 이재호 장관님이십니다. 아, 아니에요. 쟤는 잘못된 애라고 제가를 물리셨습니다. 아니, 말할 기회를 좀 줘야지. 그거를 다 막타라니 장관님입니다. 지금 우리 세 사람 가만히 있을 테니까 혼자. 아니. 아니 끝났어요. 네. 끝났대요. 네, 꽉 다 끝난 네. 다음에 저렇게 아. 또 선의를 베푸시더라. 네. 아 저는 근데 국회의원들 볼 때마다 약간 조금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게 앞에서는 막 서로 싸우지만 뒤에서는 다른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너무 그런 그 얘기도 많이 의심도 네. 많이 되고 그리고 진짜 실망했던 게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이 먹고 사는 거에 바쁘잖아요. 네. 근데 정인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갑자기 막 보여주기 식으로 법안만 이미 들고 이러는 거. 오 갑자기 이미 아동학대는 너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막 보여주기식 입법.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졌었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분들이 좀 소명의식을 갖고 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소명의식. 그, 아, 최근에 외운 단어입니다. 소명의식. 소명, 무슨 뜻이죠? 아, 네, 됐어. 아.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제일 맞는 말. 아, 진짜 네. 훌륭한 말입니다. 그래서 좀 네. 그런 부분에 바람이 있으면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뢰 씨 말에 아, 그만해요 선생님. 네. 맞는데 아, 맞는데 참, 다른 얘기는 뭐냐면 네. 특히 민주당의 문제인데 민주당 네. 의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양질의 사람들로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유권자에게 휘둘려요. 자기 지역 지지자나 하여튼 민주당의 오랜 진성 당원이라는 사람들에게 뭐 당원의 기울을 기울이는 것은 맞을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휘둘리는 걸 봅니다. 그냥 당신들도 일종의 리더라는 입장에 서서 네. 두루두루 보시고 네. 당장은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좀 이 그런 얘기 이 온갖 얘기 좀 무시하고 네. 좀 큰 안목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 당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도 한마디 하게? 아니 뭐 끝난 다음에 아니 김까지 한마디 하니? 아니 김부겸 총리 아까 얘기해서 아, 판을 다시 벌린 거예요. 오늘 거의 김갑수 쇼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2년 만에 나왔어. 2년 만에. 아니 그러니까 부산 네. 그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네. 유세 현장을 봤는데 국민의힘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더라고. 김종인, 이현주, 금태섭, 조경태 다 민주당에 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아 과연 이 당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혼자서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니, 민주당에 가 있는 김영춘, 김부겸, 아, 그러니까 아까 김부겸 이 사람들도 다 한나라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정도 합시다. 아유 너무 많이 했지. 너무 많이 했어. 예. 자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이재호 석좌 교수님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유권자였는데 오인혜 대표님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찾아주신 김갑수 평론가님까지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생각과 많이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테지만요. 아 뭐 너그럽게 네. 우리 뭐 누군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네.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어쩌다 하루입니다. 네네 네. 하루하고 많은 거잖아요. 이분들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